안녕하세요. IT조선의 김남규 기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IT 이슈 진단에서는 KB국민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진행되는 금융 IT 프로젝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권에 도입된 마지막 메인프레임이 퇴출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부터 살펴보면 이번 건은 전체 예산 규모가 2,5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은행이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고요. 먼저 진행된 산업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2,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에서 추측한 액수입니다. 국민은행은 3월 중 차세대 개발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고 이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세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차세대 프로젝트에서 기존에 운영했던 IBM 메인프레임을 유닉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메인프레임은 단일 시스템 중 성능이 가장 좋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폐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금융 신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유닉스 서버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도 메인프레임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IT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IBM 메인프레임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IBM 메인프레임의 퇴출은 관치금융 시대의 종말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는데요. 지난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KB금융지주 수장이었던 임영록 지주회장과 이건우 은행장은 메인프레임 주 전환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퇴출시킬까 하는 걸 놓고 극명하게 대립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두 사람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제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은행 사외 이사를 장악한 임영록 지주 회장과 이건우 행장 간의 기싸움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임 회장은 이제 재무관료 출신이고 이 행장은 연구원 출신인데요. 사실상 정권의 낙하산 회장과 연피아 출신 행장의 밥그릇 싸움이었다고 봐도 이제 무관한 그런 일이었고요. 당시 두 사람 이제 중간에 있었던 IBM도 이제 빌미를 제공해서 이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셜리 위 추이 IBM 지사장은 이건우 전 은행장에게 메인프레임을 이제 계속 써달라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고요. 이게 이제 외부로 공개되면서 이제 납품 비리 사건이 아닌가 뭐 이런 비화되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국민은행이 이번 차세대 사업으로 메인프레임을 퇴출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도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IT조선 김남기 기자였습니다.